같이 잘한다 잘한다. 밥이나 좀 먹고 나 어제 밥도 안 먹고 나왔어. 내 혼자 목소리가 작아. 벌써 내가 뭐 수준이 높으잖아. 노래 벌써 노래 제목이 그래 안 그래? 거지 새끼들 꼭 노래하라면 이상한 노래 고장난 벽시계 내 나이가 어때서 묻지 마세요 안동역에서 연배가 꼭 거지 새끼들 노래 그래. 나는 그런 노래 절대로 안 불러. 왜냐면 수준이 떨어지니까.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코피 하나 가자. 코피 사람을 쳐다봐봐. 내가 어디가 거지같이 생겼는가. 그러면 거지지. 호박을 아무리 줄거 봐라 수박대나. 거지한테 와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. 따지지 마 따지지 마. 네가 더 무식해 보여 내가. 우리 거지들은 무식하니까 어쨌든 그냥 웃기는 소리만 하면 돼. 여기 뭐 대통령이 오겠어 국회의원이 오겠어 우리 서민청 중산청 진짜 거지들을 좋아하는 우리 매니아님들이 오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주니까 그냥 무식하게 웃겨도 아 저것이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다 하고 이해를 다 해줘. 맞어 안 맞어? 여기 거지 보러 왔는데 뭐 옛날에 조선시대 칠거지약 같은 거 주자식배 같은 거 무식하다고 한번 해봐. 얼마나 재미가 없는가. 옛날에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여자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여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남편 몰래 바람을 핀 여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 자기 자신의 병에 걸려있는 여자 질투심이나 투기심 있는 여자 이름은 뭐 재밌어서 딱 맞는 말 하면 하나도 안 재밌어. 맞어 안 맞어? 맞지? 그러니까 그냥 간 뒤지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되는 소리만 하나도 안 웃어워. 우리한테 웃으러 왔겠지 뭘 뭐 강의 들으러 왔겠지요 교육받으러 왔겠어 그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각 소리 거지가 하는 말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고 웃고 넘어가면 돼. 알았어 몰랐어? 그럼 내가 거지 지금 거지가 아니냐 이 연구에 다리 오므려 다리 쭉 보니까 불안이 왼쪽으로 싹 올라가 있는 거야. 크기도 엄청 크다. 아우 남자 내 크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. 어떤 새끼들 지 물건이 크다고 어떻게 그런 거야. 등등등이 물건 작은 새끼들 딸랑딸랑 딸랑딸 이렇게 근데 어떤 새끼 그래. 거지 새끼들 큰 거는 힘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. 가자 가자 송 스타트. 잡아 잡아 잡아
그래 가시네가 노래는 좀 하는데 맛도 없게 생겼다고 그래. 돼지 뭐 인물 보고 잡아먹소? 맛 보고 잡아먹지? 그래요 안 그래요? 얼굴은 이렇게 생기느니 요것이 맛있고 얼굴이 이쁘게 생기느니 요것이 커서 맛이 없다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뭐 여자들 선택도 못하는 것들 꼭 내보고 맛없게 생겼다고. 내가 뭐 그리고 뭐 가수요 노래 잘하게 그지 주제에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지. 그렇지? 아유, 고맙습니다, 언니. 아유, 열심히 살겠습니다. 수근은 왜? 수근이 입다 그래. 이 언니는 내리를 많이 봤나 봐. 예, 내가 지금 노래를 하면은 노래가 잘, 입이 안 벌어져서 노래가 잘 안 됩니다. 왜냐면 여기 암수술 받아가지고 입이 잘 안 벌어져. 저 언니가 이제 여기 침 딱 그러고. 나는 그랬어. 내가 아프기 전에 나는 내가 암 걸릴기라. 나는 내가 나이 먹을 거라 생각도 나는 못했어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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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고맙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이쁜 사람들 얼굴 봐봐. 아 비켜 비켜. 아 비켜. 돈도 안 주면서 길 딱 맞고 앉아. 어? 아까 누구를 5만원 줬어? 소세지가 말을 못 힘을 못 써요. 아니 내가 그러지냐 서서 보게 여기 들어서 좀 앉아.
내가 미친년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재밌잖아. 그래서 내 혼자 지랄 연병을 하는 게. 다시 한번 차려 경례. 야, 다 벗으려고 하니까 웃고 넘어가. 여기서 노래만 계속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. 박수 쳐, 박수, 박수 쳐. 아까도 박수 안 치나. 아, 사실 노래하기 진짜 힘들어요. 저기 보세요, 목소리 안 하고 나는 너무 싫어. 밤에 잘 때는 여기 감고 양말 신고. 암수도 받고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갑니다. 목동에 깜빡이도 해야 돼. 여러분들 노래를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. 내가 뭐 노래를 잘해서 하겠어. 우 다시 한번 우 박수 치고 다 같이 참새. 연병 와서 지하방 안 가봤어?
치아만 가면 화장지 공짜, 계란 공짜, 스포타이 공짜. 한 일주일 동안 다니면 100만원짜리 확 박아주시는데 안 가봤어? 거기 가서 이 한 열흘 동안 다닌다 공짜만 자꾸 얻어가다 아무것도 안 사면 김영자 할머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딱 이렇게.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. 거기 가면 참새 하면 쨍쨍하지. 누가 참새 하면 참새 따라하냐. 울지. 참새 울음소리 내야지. 동물 울음소리 내. 다 같이 참새. 쨍쨍. 오리. 쨍쨍. 돼지. 꿀꿀. 고추. 누가 그랬어? 아 진짜 무식하네. 고추 하니까. 누가 여기서 그랬어? 누가 고추 하니까. 여기 앉아있어. 진짜 무식해. 아 다른 데 가면 자지 하면 야 맴맴 이러거든. 다 같이 고추. 지금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농사꾼 낚시꾼 노름꾼 개꾼 땅꾼 지기꾼 사기꾼 남봉꾼도 아니고 어우 난 돈만 버는 꾼이 학대미지요. 고맙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돈 주는 사람들 넌 돈이 많아서 죽었어. 썩은 남아 돌아서 죽었어. 불쌍하다고. 을 시구 시구 들어간다. 처절 시구 시구 들어간다. 작년에 왔던 닭서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.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곱게 곱게 길러서 큰 사람 되라고 가르쳤더니 닭서리 신세가 웬 말이요. 많이 주면 반대박에 박수 좀 쳐봐라. 아 이렇게 하면 다른 애가 박수를 딱딱 맞췄대. 이상하게 이 동네는 사람을 가만히 있지. 어떻게 남자들은 우리 쳐다본 눈빛이 내를 한번 따먹고 싶은 눈빛을 쳐다보여. 뭐 저도 안 먹어.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가. 사실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여기도 나오지도 않아. 그리고 나는 진짜로 돈 많은 남자들 시집을 갔으면 여기 안 나옵니다. 왜? 지금 요양을 해야 돼요. 오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. 고맙습니다. 이거 서비스로 오빠 불을 한번 만져드릴게. 와 이런 남자 어디 내가 성추행을 한 게 아니고 저 새끼가 나를 성추행을 하네. 아니 손을 그냥 꽉 쥐고 해가지고 나 만져보지도 못했어. 손이 딱 들어갔는데 꽉 잡아버렸잖아. 엄청 오빠 세네. 야, 저렇게 센데 이게 막상 그걸 하면 얼마나 더 세까. 고마워 오빠. 근데 사실은 나도 시집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해. 왜냐면 지금 목이 내가 너무 싫어. 예, 왜냐면 임파선을 뜯어내고 칼을 한번 대면 엄청 싫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진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나는 내가 한번 아파 보니까 진짜로 그래.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도 해지고 옛날에는 한자복 입은 사람들 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. 내가 암수술 받고 예, 한자복을 입고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니까 아 내가 얼마나 아플까. 그때부터 내가 환자들한테 이제 그 마음이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수무강하시고 예, 건강 챙기세요.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임무가 지워진 임무가 여기서 우리가 선전을 하나씩 안 하면은 못 먹고 살아. 왜냐? 선전을 해서 하나씩 팔아야 됩니다. 팔아야 돼.